정말 안 맞지. 너희 엄마 아빠랑 극과 극이지. 그리고 엄마는 이제 이제 엄마는 50이 되는 거고 아빠는 이제 53이 되는 거고. 아빠 무슨 일 하니? 무슨 마땅하게 직장이 있으셔? 아니 없어요. 직장은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딸이 네가 아빠가 뭐 하는지 걱정돼서 궁금해서 온것 같은데 삼촌이 이런 얘기하면 너 괜히 걱정만 더할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빠는 좀 합법적이고 막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셔.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가 관제수라고 해 우리 용어로는 너도 유튜브 좀 봤으니까는 좀알 거야 관제수가. 그런 게 조금 오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좀 하시는 일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야. 그리고 금년에는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물론 둘이 한때는 좋았으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너를 낳고 네 동생을 낳고 이렇게 사셨겠지. 근데 그 인연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 다 되어 가는 것 같고 다 되어 간다는 거는 금년에 엄마, 아버지가 따로 헤어지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거는 아빠의 일 때문이라고 할까? 아빠가 잘못되거나 아빠가 뭐 이렇게 잘못되면은, 지금도 엄마, 아빠 사이에는 정이라는 게 별로 없으셔. 근데 그랬을 때두분 중에 한쪽에 잘못된 게 생긴다면은 헤어질 확률이 너무 크지. 미안하다. 좋은 얘기 못 해줘서. 그리고 예상은 하고 삼촌 말이, 그리고 있었는데. 삼촌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있잖아. 엄마하고도 아빠하고도 잘안 맞아. 그런 것 네가 대리 어른이야.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는 무슨 일 하죠? 엄마는 영업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해? 혹시 뭐 보험이나 뭐 엄마 이런 화장품 쪽에 하시진 않으셔? 지금 옛날에는 화장품 쪽 했었다가 지금은 그 저희 낳고서 이제 쭉 이제 그냥 주부로 사시다가 요즘에 아빠가 하는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거 하느라고 엄마 명의로 돈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지 이번에 새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런 평범한 회사 직장은 아니고 그냥 캐셔 같은 거인 것 같긴 해요. 참 이제 23살 먹은 너를 앉혀놓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다 얘기를 하지도 못함이 내가 조금 답답하다. 엄마 아빠는 남이 된지 오래됐어. 아마 방부터 따로 쓰실 거야 아마. 근데 너희 아빠도 한편으로는 남자고 너희 엄마도 또 한편으로는 보면 엄마가 굉장히 좀 미인형인 것 같아. 아빠도 못나지 않았고. 그 얘기는 내가 못하겠다, 너한테. 또 궁금한 거. 너는 공부 좀 하지, 왜 공부를 안 해? 응? 놈들 다 가는 대학은 가야 되잖아. 왜안 가? 너 대학 갔어? 가긴 갔는데 그냥 휴학 중 전공이 뭐 했어? 저 생명공학과 그딴 걸왜 해? 니하고 맞아? 안 맞아서 지금 전과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있어요. 컴퓨터 쪽 디자인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각 디자인, 뭐 디자인 쪽, 뭐 이런 거는 너한테 잘 맞아. 패션에 관한 것도 잘 맞고, 그러니까 뭐 예능 같은 거지. 그런 쪽은 네가 잘 맞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아타.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 삼촌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 여자들한테. 세상을 너무 빨리 알지 마.
세상을 빨리 알지 말라는 거는 어른이 됐잖아, 지금 성인이잖아. 근데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 새겨들어.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너는 굉장히 명품 여가 될수 있어. 그리고 삼촌이 봤을 때 지금 명품에 준하고. 근데 네가 너무 너 자신을 갖다가 너의 너를 자체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것 같아. 이말 새겨들어. 남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당연히 지금은 한참 사귈 때겠지. 근데 너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귀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어. 함부로 나를 이렇게 막 함부로 나돌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는 명품녀가 될수 있어.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는 싸구려가 되고 있고 이미테이션이 되고 있는 거거든. 세상의 모든 왕들은 왕비가 우지자지했어.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끼가 있고 너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귀하게 다루라고. 너는 그렇게 큰 사람이 되고 높이 될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가지?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라는 사람도 영부인이잖아.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을 잘 만나서 영부인까지 되신 거야. 그렇잖아. 그 사람 자체가 잘난 건 아니거든. 그치? 어찌됐든 자기 뭐 없는 스펙을 뭐 만들건 어쩌건 간에 뭘 해서 뭐 검사들을 만나고 그 검사가 뭐 법무부장 지금 막 검찰청장이 됐다가 또 대통령이 되신 경우잖아. 너도 그런 게 굉장히 많어.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이렇게 만나도 물론 멋있고 BTS에 나오는 애들처럼 잘생기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엄마 아빠를 지금 이렇게 봐봐. 엄마 아빠도 23살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열심히 살아보고 또 아빠는 아빠대로 군대라는 것도 갔다 오고 뭐잘 살아보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막 이런 아빠도 그런 꿈을 꾸고 살았겠지. 근데 지금 엄마 아빠를 봐봐.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시고 그러지는 않거든. 그렇다고 뭐 손가락질 받고 그 정도는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나와 있는 건데 아무튼 너를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그냥 이쁘고 그런 데다가 남자친구들이 뭐 만나자고 하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 이런 데서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응? 잘생긴 애만 쳐다보지 말고 이왕이면은 네. 현명하게 가자. 물론 네 나이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집안이고 잘나고 그런 애가 왜 너를 보냐고? 이쁘니까. 알겠어? 그거 그큰 무기를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좀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좀잘 네가 활용하면은 너한테 많이 좋은 사람들이 올 거야. 그리고 엄마 이게 결혼을 해서 평생을 다 사는 게 같이 사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부 관계고 삶이잖아. 근데 가끔 이혼하고 사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 그게 금년엔 너의 집도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엄마 아빠의 판단이나 그런 것도 존중해주고 아무튼 아빠가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조금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동생은 연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군대도 군대 가는 것도 관제야. 왜냐하면 군대 가면은 자유가 없잖아, 일단. 자유가 없는 거, 그 군대 가는 것도 관제이기 때문에 동생은 하반기에 군대 갈 일이 있으면 꼭 그냥 바로 가라 그래. 아휴, 또 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게 보면은 2월에 이제 집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빠는 말을 하는 게 자기를 따라올 거냐, 아니면 엄마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예견이 돼 있는 거잖아, 엄마 아빠하고. 그래서 엄마는 외가 그러니까 할머니네 근처로 간다고 하고 아빠는 그냥 계속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럼 외가가 어디야? 평택이.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가는 게더 괜찮을까요?
엄마 아빠 둘다 아니야. 둘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숙사 같이 근데 아빠는 왜? 은근히 딸 바보야. 너한테 네 동생보다도 너한테 마음이 많아. 아빠를 사랑해. 엄마한테는 네가 항상 엄마가 싸워서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글쎄 엄마 아빠가 두분다 소중하긴 한데 맞는 걸로 본다면은 아빠한테 있는 게더 낫겠지. 근데 엄마 아빠 두 분보다는 그냥 네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 그런 쪽이가 더 나을 것 같아. 엄마 아빠의 삶은 그렇게 삶대로 당신들 주어진 대로 사시는 거고, 네. 아무튼 너는 너의 삶, 이제 성인이니까 너를 귀하게만 여기면 될것 같고, 지금의 네가 있는 이렇게 처지가 싫다 해서 누가 하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분명히 만나겠지.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걸 일찍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너는 서른 정도 돼야 돼. 아, 서른 넘어서. 서른쯤에 결혼해야지. 서른 전에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엄마 아빠 같이 살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결혼을 좀 천천히 하라고 하고 싶어. 에휴, 기특하다. 이 코딱지만한 게 와서 엄마 아빠를 물어보러 왔으니. 사는 곳은 어디니? 지금 미래 쪽. 아마 집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여서 아빠 하는 일이 굉장히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많이 줄여지고 하는 상황일 거고. 승씨는 뭐냐, 너? 전시. 전씨? 뭐, 천안전씨? 어디, 그거 잘 모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부. 다시 그쪽으로 해서 네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쪽으로 꼭 그런 쪽으로 가. 되도 않는 생명공학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지? 네. 아무튼 힘내고 용기 내라. 네, 감사합니다. 야, 내가 삼촌이 차비 줄게. 감사합니다. 힘내. 네, 감사합니다. 가자.